제주도 동쪽 무인도인 토끼섬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문주란 자생지입니다. 한여름이면 피어나는 하얀 꽃으로 장관을 이룬 토끼섬에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50m 떨어진 조그만 섬. 거무스름한 현무암 언덕에는 초록빛 잎새와 함께 순백의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뙤약볕 아래 꽃꽃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문주란입니다. 힘차게 뻗은 꽃대 끝에 가녀린 꽃잎들이 우산을 펼치듯 활짝 펴 섬 전체에 향기를 퍼뜨립니다. 무인도에 있는데 이런 문주라는 꽃이 이렇게 자생해서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향도 되게 은은하고 백합보다는 연한 향인데 되게 편안한 향인 것 같아요. 하얗게 꽃을 피우면 하얀 토끼처럼 보인다여 붙여진 토끼섬. 넓이가 3,00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무인도지만 해마다 꽃이 피는 이맘때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인 이곳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먼 옛날 열대지방에서 해류를 타고 와 이 섬 모래밭에 자리 잡은 문주란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이색 볼거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7월 중순에 꽃이 만개하는데 이제 기온 때문에 기온이 많이 따뜻해져서 올해는 이제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나 사진 작가님들 문의가 많이 와요. 토끼섬 주변에는 보호 대상 생물인 거머리 말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